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강의는 북소년 사회과 카페와 영진닷컴에서 출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분석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다섯 번째 조선 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시간이네요. 첫 번째 챕터 1, 정치사회의 변동, 즉 조선 후기 정치 변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후기에는 어떤 관청, 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가장 강력했던 정치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의정부, 육조 이런 관청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관청이 급격하게 등장을 하게 되었으니 그 기구의 이름은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였습니다. 비변사는 조선 전기부터 그것이 있었는데 이때에는 어떤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어떤 세력이 미미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전쟁이라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비변사라는 기구가 확 커져가지고 조선 후기에는 가장 강력한 기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점점 강해지자 왕권이 약해지는 형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봤을 텐데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이 형세가 아주 못마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인 고종이 편하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변사라는 관청을 혁파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텍스트를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종 때네요. 삼포왜란이라고 하는 어떤 소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비변사라는 관청이 새롭게 임시기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임시기구에 불과했어요. 다음 중종 다음의 왕인 명종 때에는 또다시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는 을묘왜변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변사라는 관청은 상설기구화 되게 돼요. 즉 없어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기구가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천조 때 임진왜란이 빵 터지게 되자 국방기구였던 비변사는 최고의 관청으로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뭐 국방에 뿐만 아니라 뭐 외교, 정치, 뭐 군사 할 것 없이 모든 어떤 국가의 재반 업무들을 모두 다 비변사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형세가 되게 돼요. 그러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종 때 흥선대원군은 이 비변사라는 기구를 혁파해버리고 다시 의정부와 육조가 재기능을 갖도록 하는 이렇게 정치기구들을 재정비해 나가게 됩니다. 당시 비변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세한 일까지 모두 다 간여를 했었는지 지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기미키가 상소하였다. 오늘의 와전이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부는 한갓 헛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즉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되었다라는 말이네요.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파나 그리고 비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 모두 여기를 경유한다라고 해왔네요. 즉 과거의 업무 그리고 왕비를 선택하는 일까지 모두 다 세세한 일들까지 비변사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비변사는 어떤 직임으로, 즉 관직명으로 유지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비변사는 중의의 군국 기무를 모두 관장한다. 도제조는 현임과 전임 의정이 겸하고, 즉 삼의정이 겸하고, 제조는 정수가 없으며 전임으로 뽑아 임명한다. 제조에는 즉 이호예병 형조의 판서 그리고 양국대장, 양도유수, 대제학 지위에 따라 당연히 겸직한다 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말에서 이 제조라는 직임에는 나라의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제조라는 이름을 달고 비변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뭐 삼의정 뿐만 아니라 이호예병 형조라는 관청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판서, 또 대제학, 양문, 대장 할 것 없이 모두 다 비변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그 기능 그리고 권한이 컸는지를 대충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17회 5급 30번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중앙과 지방의 군국기무를 도맡아 관할하는 기구이다. 군국기무라는 말은 군사의 기무, 또 국은 국가에 관련된 어떤 사무를 맡아서 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즉,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비변사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도제조 그리고 제조라는 말에서도 이것이 비변사구나라고 하는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건 맞겠네요. 두 번째, 임시기구로 시작되어 상설기구로 바뀌었다. 이것도 맞겠네요. 3번, 국가의 재반사무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것도 맞겠네요. 4번, 19세기 세도 가문의 권력기구로 활용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혁파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정조 때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로 창설되었다. 비변사가 왕권 뒷받침 기구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신하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제 두 번째,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군사제도 또는 기구의 명칭이 어땠는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중앙군은 바로 오위라는 기구였고요. 지방군은 진관체제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 기구와 제도들은 시간이 흘러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중앙군으로서는 오군영이라는 관청이 군사기구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방군으로서는 진관체제가 점점 변화를 겪게 되어서 소고군 체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군입니다. 중앙군은 5군형 체제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겠네요. 특징으로는 상비군제입니다. 즉, 이 기구가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라를 지키도록 계속적으로 존재를 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대외관계나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해요. 즉, 한 번에 다섯 개의 군형을 다 만든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각 왕마다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선조 때 이 훈련도감이라는 하나의 군형이 만들어졌고요. 인조 때 총흉청, 수협청, 어영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왕 때 숙종이라는 왕 때 금위영이라고 하는 마지막 군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각의 군형들은 그 성격이 달랐고 하는 일들이 저마다 다른 어쩜 좀 그런 통일성이 없는 형태로 중앙군사기구가 운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훈련도감이라는 군형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그것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도감은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설치가 된 군형이에요. 그리고 이 군형에는 총 3개의 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3개의 부대라 함은 바로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포수들은요, 이렇게 총을 쏘는 그런 군대였고요. 사수는 이렇게 활사자를 써서 활을 쏘는 부대였습니다. 마지막 살수는 무엇을 들고 싸웠을까요? 바로 창을 들고 싸우는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부대가 이렇게 한 부대는 총을 쓰고 한 부대는 활을 쏘고 한 부대는 창을 쓰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지방군 체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소고군 체제라는 말은 기존에 상민들만이 군사 조직에 편입되었던 것에 불만을 가졌던 정부가 안 되겠다. 이제는 양반부터 향미나 노비까지 모든 장정이라면 즉 60세 이하의 남자라면 모두 다 군대에 참여해야 하겠다라고 반포를 시킨 그런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
가 바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군사 조직입니다. 방어체제의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조선 전기에는 진관체제로 정비가 됐었죠. 하지만 군사수가 점점 부족하게 되자 우리는 재승박략 체제로 돌아서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승박략 체제가 먼저 그 군대가 패배하고 나면은 그 후방을 지켜줄 수 있는 부대는 없는 그런 군사 조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다시 진관체제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국군 체제로서 모든 남자를 모은 후에 진관체제로 이들을 편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18회 고급 25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조선 전기의 중앙군사조직인 오위는 16세기 말에 그 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 임진왜란 초기 왜군에게 참패하자 군사조직의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왜란 중에 새로운 중앙군사조직으로 바로 오군영이 등장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미칠조약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거는 아닙니다. 2번,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일종이었다? 예비군이었나요? 이들은 상비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명으로 편제되었다? 맞습니다. 4번, 품계를 받았으나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의무병이 아니고 다들 직업군인이었어요. 예전에 조선 전기에 하나의 세금으로서 양인, 장정들이 군사가 되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조선 후기에는 이제 남자들이 농사가 아닌 군사기구에 참여하는 직업군인이 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에서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닙니다. 5번, 양인계병의 원칙에 따라 의무병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조선 전기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는 광해군의 정치와 중립 외교, 네 번째는 인조반정과 호란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칠판을 통해서 광해군 그리고 인조까지 한 번의 흐름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40년 전무후무한 큰 전쟁이 발생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우리나라, 즉 한반도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참여한 어떤 동아시아적인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영향 역시 우리나라, 조선, 중국, 일본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되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에도 막부라고 하는 정권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는 그 권력과 어떤 힘이 점점 약해지고 만주 지방에서 후금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명나라가 점점 약화되어지자 이 틈을 타서 여진족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조가 죽고 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다음 왕위를 잇게 됩니다. 광해군을 이해하실 때는요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주 머리가 좀 똑똑하고 비상했던 그런 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돼요. 먼저 아주 똑똑했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 농토는 모두 다 황폐해집니다. 대부분의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황폐되었다고 해요. 인구는 또 어떻게 되었죠? 나라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거둘 수 없게 되고 국가 재정은 점점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광해군이라는 분은 내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이후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라는 것에 아주 머리를 이렇게 골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토지를 다시 얼마만큼 정비를 하고 이 토지세를 걷기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별해서 산 사람에게는 인구세를 걷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즉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농민들을 싹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3분의 1이라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면서 노약자, 부녀자, 어린아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허준이라는 선생님한테 하나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너가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까지 의학서들을 좀 총정리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의학서를 한번 마련을 해봐라. 그리고 그 의학서에 실릴 약재들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들이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탁을 하게 돼요. 허준 선생 역시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의학서들을 모으고 또 자신의 경험을 실어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보감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동의보감 역시 광해군과 임진왜란과 모두 다 연관지어서 나왔던 책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라 전후 복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광해군은 당시 국제 정세에도 역시나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명나라와 후금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형세가 되었죠. 후금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자 우리나라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니네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이제 사대를 해라. 라고 후금은 말을 합니다. 명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니네 임진왜란 났을 때 도와줬잖아. 니네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서 두 나라가 모두 조선에게 어떤 무언의 압박을 강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 처한 광해군은 어떤 해안을 발휘하게 될까요? 바로 양측 모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중립 외교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 다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펴므로써 어느 나라의 침략도 받지 않는 형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즉 조선은 안정기를 맞게 된 거죠. 하지만 다음 왕이었던 인조는 조금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인조는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냐면 광해군이라는 사람을 폐위시키고 신하들에 의해서 새롭게 옹립된 그런 왕이에요. 당시 집권을 하고 있었던 사림 세력들,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었던 뭐 서인, 남인 이런 세력들은 광해군이 후금에게도 잘해주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명나라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고 나라를 다시 복구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에게만 사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외교 정책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 정책은 바로 친명 대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명과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즉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을 펴게 된 거죠. 이렇게 친명 대금을 정책을 펴게 되자 누가 이제 화가 났을까요? 바로 금나라가 화가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을 두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후금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바로 호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모두 다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한번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이제 세 번째, 광해군의 정치와 중립 외교 부분부터 다시 텍스트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라는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붕당인 북인이 집권을 하였던 시기였죠. 그리고 국내 정치를 보면은 외란 이후 전후 복구 사업에 전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뭐 양안과 호정을 작성하고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세금 걷는 방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으로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편찬하였죠. 대외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임진왜란으로 인한 그런 서로 악화관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기후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무역을 실시하고 또 통신사를 보내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 외교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바로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니네가 후방에서 후금을 견제를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후금을 앞에서 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게 되자 광해군은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이제 후금을 치는 군대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홍립 장군을 보내기 전에 하나의 명령을 내렸으니 상황을 봐서 알아서 판단을 해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즉 무모하게 싸우지 말아라, 항복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아도 많이 죽었는데 이렇게 남의 나라 전쟁에 파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또 괜히 후금을 공격했다가 후금에 의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항복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죠. 이 밀지를 받은 강홍립 장군은 실제로 후금과 전쟁 대치 상황이 되자 이들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것이 진짜 실질적인 항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실리적인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이 되겠죠.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회 고급 23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강홍립이 장계를 올리기를 신이 배동관령에 도착하여 먼저 통역관을 보내어 밀통하기를 비록 명나라에게 재촉을 당하여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항상 진지우 후면에 있어서 접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라고 하였다 했기 때문에 전투에 패한 후에도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네요. 여기서 우리는 강홍립의 전쟁, 즉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자 북벌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이 당시의 맞는 보기가 아니고 이 이후의 보기가 되겠네요. 틀립니다. 2번, 사군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세종대왕 때의 일이네요. 3번, 인조반정 이후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인조반정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4번,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5번,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의 조공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것도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14회 고급 11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였네요. 유네스코 사무국은 이 책의 초간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측은 등재사유를 당시 동아시아 의학서적 천여 권을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으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 안내서라는 점이 인정되었다 라고 밝혔다 라고 하였네요. 동아시아 의학서적 천여 권을 집대성한 책, 바로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이 되겠네요. 이 동의보감이 저술된 시기의 왕은 광해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인과 서인 사이에 예송이 등장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 나중에 효종 때의 일입니다. 2번, 탕평파? 이것도 나중에 영정조 때의 일이죠. 3번,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나중에 효종 때의 일입니다. 4번,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령?
이거는 정조 때 설치된 분사기구입니다. 5번, 명과 후금 사이에 중립외교가 추진되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조 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때에는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광해군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인조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왜 그랬댔죠? 바로 광해군이 펼쳤던 중립 외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 광해군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펼쳐서 나라를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이분은 실제적으로 뭐 폐모 살제랄지 그러한 행적들을 막 보이게 돼요. 즉 자신의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임목대비를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자신의 동생들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좀 패단을 벌이기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광해군의 정치에 못마땅하였던 사림이 아주 많았어요. 이 사림들이 힘을 모아서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하나의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사림과의 갈등, 그리고 폐모살제 등을 이유로 광해군은 퇴위가 되게 되고 인조는 새롭게 즉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조를 즉위시켰던 하나의 붕당, 바로 서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외교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광해군 때 이렇게 중립외교를 폈다라고 한다면 인조 때에는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관계를 펼치게 되는 거죠. 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금나라가 화가 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조선을 두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 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차례의 호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조 5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배경으로는 물론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금 정책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이괄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이괄이라는 사람은 인조를 왕으로 세우는데 얼마만큼의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리 1등 공신이 아닌 2등 공신으로 자신이 책봉을 받게 되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 궁궐이 막 불에 타고 사람이 죽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었던 인조는 공주 지역으로까지 피신을 하게 되는 큰 반란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뭐 오군영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괄의 난은 이렇게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진압을 당하지 않고 도망갔던 얼마만큼의 세력들이 이 후금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돼요. 국경을 넘고. 그래서 후금이라는 나라에 돌아가서 막 간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조라는 사람은 후금을 배척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저 조선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반역적인 국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괄의 난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어서 정묘호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금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고 정봉수와 이립이라고 하는 의병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을 타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서울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빨리 이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들 역시 보급로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도 우리 조선과 빨리 화약을 맺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인조는 이 후금이라는 나라한테 사대를 하지 않게 되죠. 그대로 명나라한테 계속적으로 사대를 하게 되자 정말 화가 난 후금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개정하고 우리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해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를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명의 사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청나라는 이러한 조선, 니네 나라 먼저 없애주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척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누군가는 우리 그냥 항복하자, 또 누군가는 아니다 싸우자 라는 쪽으로 이렇게 두 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결국 주전론이 이기게 되어서 이 호란, 이 청나라의 이런 세력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양이 함락당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되었죠. 이 인조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됐지만, 당시 자신의 부인들, 그리고 그 아들, 딸들, 그리고 여러 공신들은 강화도로 피신을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화도가 청나라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여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청나라에게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를 하게 됨으로써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전도의 항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이때를 계기로 드디어 명관은 단절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조 반정과 그 이후의 호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간단하게 짚어보았네요. 이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7회 고급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왕이 재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네요. 이천, 박전 등 간사한 무리들이 실록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폐조 때 만들어진 실록을 수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자 선조 실록 수정에 착수하시오 라고 하였네요. 즉 폐조 때 만들어진 것, 폐조란 누군가요? 바로 광해군에 해당하겠네요. 광해군 뒤에 왕이었던 인조가 선조 때의 실록을 다시 써라 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인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허준 등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틀리네요. 니은, 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장용영은 정조 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립니다. 디귿, 서인이 권력을 잡고 친명정책을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리을, 이괄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난하였다. 이것 역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1회 고급 23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보니까 침입로가 있고요. 뭐 임경업, 김상룡, 홍명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임경업에 대한 어떤 문학작품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임경업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당시 전쟁은 바로 호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호란 중에서도 두 번째 호란이었던 병자호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알아본다. 바로 답이네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이후에 삼전도라는 곳에 하나의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삼전도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번, 개경의 나성축조 과정을 알아본다. 개경의 나성축조는 고려시대 때 거란족의 침입을 받고 세웠던 것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번, 요동정벌 추진 배경을 파악한다. 요동정벌? 이건 바로 조선의 건국자였던 태조 때 정도전이 실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4번, 팔만대장경이 간행되었다.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받고 만들어진 거죠. 5번, 경복궁의 소실과 중건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경복궁의 소실은 임진왜란 때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챕터 두 번째, 붕당정치의 전개와 변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어요.